우선 저 여기 있는 호스 레이스 영상을 자 이제 크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컴포지션을 만들고 싶으면 요 크기대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요렇게 요 화면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요 아이콘처럼 생긴 필름 아이콘에다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이즈대로 지금 바로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636, 736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호스 레이스라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영상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놓고 이제 약간 확대시켜주시면 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아, 영상 멋집니다. 네. 하여튼 네. 힐링 영상이야. 말 타고 막 가는 거 영상입니다. 이따가 제가 원하는 위치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부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어디 부분이냐면 앞부분 다 필요 없고 네. 그게 시간대가 아마 요거 다음에 바로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 영상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말 달리는 흰색 말 보이죠? 이 흰색 말이 막 달려가는데 그 흰색 말에다가 번호를 써줄 거예요. 그럼 그 번호가 따라다니게 만드는 네, 그거를 트래킹을 한번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자, 요 위치 지점을 제가 대충 찾아놨는데 그 위치 지점이 얼마냐 마킹을 좀 하면 되지 뭐 그죠? 그 위치 지점이 20초 19예요. 20초 19 자, 그래서 그 마크가 처음 이 100마리 딱 위치되는 그 지점이 여기다가 20초 19를 때립니다. 20.19 치면 되겠죠. 20초 19 프레임. 20초 19 프레임. 자, 그러면 여기가 딱 100마 있는 위치 지점이 딱 나타나는 그 시점이에요. 자, 여기다가 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와일드 카드였죠? 예, 넘버 패드에서 자, 와일드 카드 한번 누르시면 예, 못 찾으면 이따가 다시 또 이거 찾으시면 되니까 마킹을 하나 해주시고 마크 와일드 카드였습니다. 선택하고 와일드 카드 20초 19 프레임이더라. 됐어요. 그럼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영상이 한번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좀 확대를 좀 약간 해서 휠로 자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중간 휠을 누르면 얘가 화면 이동되기도 하죠. 예, 중간 휠을 누르면 화면 이동됩니다. 펜이야 펜이 확대됐을 때 자 이때 여기 동그라미 하나 만들게요. 예, 자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 이 영상 선택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선택하지 마세요. 예, 마스킹 만드는 게 아니니까 찍으면 마스킹이 만들어지고 풀어야만 따로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크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원을 선택하시고 엘립스 툴 자 그 다음에 색깔은 그냥 검정색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냥 검정색을 좀 할게요. 검정색 하고 자 여기 흰말이 있는 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원 하나를 만들어요. 쓸데없이 또 이 스토크가 아까 30픽셀 나와서 예 스토크는 지금 필요 없죠. 그죠? 예 스토크는 자 여기 수치를 갖다가 그냥 1만 해. 1만 해도 뭐 자 얇게 됐죠? 자 이거 1만 해주고 1픽셀 자 그럼 이제 검정색 뭐가 되냐면 원 하나를 지금 제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작은가?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자 얘를 좀 사이즈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위치는 한 이 정도 할까요? 네,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다 숫자를 하나 때릴게요. 자 숫자는 이것도 눌러주시면 안 되지. 항상 푸세요. 선택하지 마시고 T자 여기요. T자로 해서 여기다 클릭하고 자 숫자 5를 쓸까요? 예. 뭐 여러분 쓰시는 숫자 쓰세요. 행운의 숫자 7 7이 났나 우리는? 예. 자 여기서 7 번호 7 예. 뭐 7로 하든가 5로 하든가 뭐 편하실 대로 자 나는 5가 좋은 것 같아요. 5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줄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이걸로 놔두면 안 되겠죠. 얘가 지금 눌러드니까 얘는 검정색이니까 뭐 노란색이나 뭐 이런 게 좀 눈에 띄겠죠. 흰색이나 그래서 일단 우선 얘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글자 색깔을 여기서 여기 글자 색깔 여기죠. 글자 색깔 여기에서 노란색 뭐 이런 거 예, 노란색 해보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동 툴로 해서 자 얘는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움직이지 말고 잠깐만. 그래서 그래서 자 글자 찍고 레이어 찍고 이동 여기다 이렇게 자, 확대 좀 해주고 원이 좀 작은데 이거. 원을 좀 키워야 되는데
좀 키우죠. 자, 트랜스폼에서 아이고 이동 드릴 때 아 자꾸 땅이 움직이냐. 기준점이 저쪽에 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웃기게 바뀌는구나 이게. 기준점이 지금 여기가 있으니까 사이즈 들을 때 얘가 지금 여기가 있어. 예,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 보셔야 돼. 난 이게 왜 그러네 선생님. 기준점을 항상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예, 이 기준점이 지금 이쪽으로 산으로 가버렸어 이놈이. 예.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아, 이거 하나 바꿔야 돼. 시간 걸리겠네. 이 기준 때문에 약간 이동을 시켜놔야겠지. 아, 기준선을 이동할 때 가운데다가 아, 저기 알아서 맞추기 싫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다가 대충 찍으면 어, 얘가 대충 찾습니다. 자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금 늘려주고 이게 좀 아까 기준선 때문에 지금 많이 나갔네. 여기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쁘게 만들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옷자에 뭐 대충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이거를 따로따로 글자하고 얘를 두 개를 따로따로 움직이면 또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자, 글자랑 그 다음에 이 쉐이프 레이어를 둘 다 잡으시고 이걸 프리컴포즈로 구름을 묶어주시는 게 낫겠죠. 우리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C. 그죠? 컨트롤, 시프트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 프리 컴포즈로 그룹을 묶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예, 넘버 하겠습니다. 넘버. 예, 넘버. 자, 해서 넘버 5번으로 일단 지금 했는데 어쨌든 넘버 해서 그럼 이제 하나로 묶였죠. 그럼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면 두 번 이래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 해서 프리 컴포즈에서 이렇게 하나로 숫자하고 도형을 묶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저 5번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얘가 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얘는 여기고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일일이 각 프레임마다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좀 편하게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모션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 다시 여기 이동해서 마킹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션 트래킹을 사용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 첫 번째 하나는 여기 지금 기존으로 안 떠 있어요. 네, 그래서 모션 트래킹을 가져갈 걸 오셔야 되는데 윈도우에 가시면 있어요. 윈도우에 자 윈도우에 가시면 거기에 한 중간 밑에쯤 오시면 트래커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있습니다. 트래커. 자 이 트래커를 갖다 여세요. 선택하시는 거지 이렇게 트래커입니다. 자 트래커를 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하단에 트래커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뜨셨죠? 예, 요게 모션 트래킹 쓰이는 창이에요. 네, 기억해 주시고 뭐 어차피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트래커를 연 상태에서 자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 잡는 게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어떤 거를 트래킹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먼저 뭘 선택하시느냐. 여기 호스. 예예예 말이죠. 말 영상 자 넘버가 아니라 자 넘버 레이스 영상을 찍으시고 찍으셨죠? 반드시 영상 찍으셔야 돼요. 왜? 영상을 따라가게 트래킹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호스 여기 MP4 레이어를 찍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트랙 모션이라는 게 있죠. 트랙 모션 이거 트랙 모션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네, 트랙 모션 그러면 이 호스 영상의 트래킹을 만들 포인트 지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트랙 포인트라고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상 안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화면이 좀 바뀔 거야. 그죠? 근데 어차피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아하 트래킹 모션 안으로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 보면 트랙 포인트라고 해서 십자 포인트하고 반경의 박스 두 개가 보이죠. 그죠? 지금은 얘가
원 박스 크기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이대로 가셔도 돼. 근데 이따가는 좀 넓게 돼 있는 건 좀 이거 변형을 하셔야 돼.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우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십자 부분이죠. 이 십자 부분 갖다 대서 이렇게 이때 움직이실 때 얘만 잘못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 외곽 부분 있죠. 외곽 부분 포인트 좀 넣어두고 이렇게 외곽 부분을 찍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같이 따라온 게요. 외곽 부분을 찍고 굼치해가지고 어디를 놓냐면 여기 보면 눈 보이세요? 확대되는 거? 눈탱이 눈이 검정색 라인이니까 아니야. 눈에다 갖다 대. 눈에다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오잖아. 눈 눈에다 맞춰줍니다. 좀 작지만 됐죠? 됐나? 아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마우스지게 손이 떨리냐. 술도 안 먹었는데. 자 그래서 포인트 집착이 되게 힘드네. 어쨌든 이제 눈에다가 눈탱이 딱 맞춰진 초점이 이제 눈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예. 눈이 앞에 향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됐겠지. 자, 그러면 눈 앞에 지점을 맞춰주시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어널라이즈라 가지고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제대로 그 포인트에 맞췄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는 건데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얘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죠. 한번 더 눌러보세요. 네, 움직이죠. 이렇게 짝짝짝짝짝 막 짜자자자작 해가지고 초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오케이. 그럼 일단 움직임이 일단 된 거야. 그죠? 이렇게 막 갑자기 명우에 확 움직이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지금 얘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뭘 눌러주시냐면 요거죠, 요거. 어널라이저 재생. 요거죠, 요거. 요놈. 시뮬레이션 버튼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버튼, 어널라이저 포워드가 되는 시뮬레이션 버튼을 그냥 누르세요, 그러면. 예. 그럼 얘가 막 움직여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뭔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죠? 아까 보셨죠? 예, 됐어요, 이제. 자, 그래서 스탑. 그러면 얘가 요 포인트가 아까 눈 따라가서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 눈 초점 지점의 십자가 막 움직이면서 키가 만들어져. 얘가 일일이 우리가 해야 될 걸.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된 거 같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부착시킬 거냐? 그걸 설정을 해 주시면 돼.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에디트 타겟. 보이세요? 에디트 타겟. 자, 에디트 타겟을 눌러서 자, 어디다가 이 시뮬레이션 한 이 키를 갖다 지정할까요? 우리 넘버죠. 넘버가 영상이 아니라 넘버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넘버 레이어를 갖다 지정해 주는 거야. 딱 클릭하면 뭐 하나밖에 없어. 레이어 넘버밖에 더 있어. 그죠? 호수 위에 넘버밖에 안. 근데 이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를 내가 원하는 걸 지정하셔야죠.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묶어놨으니까 제가 일부러 넘버 한 번만 지정하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제가 지금 요거 그룹을 묶은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넘버 해가지고 오케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모션 타겟이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뭘 해주시면 되느냐. 그걸 적용시켜야 돼. 이거는 선택만 한 거야. 타겟을 지정만 했고, 적용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어플라이 버튼을 맨 마지막에 꼭 하셔야 돼. 이거. 밑에 하단에 보시면, apply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죠? 이거? 네, apply. 자, 이 apply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적용하면서 이 적용시키는 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그럼 XY,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다 줘야죠. 그죠? 뭐 하나만 얘가 곧장만 가는 게 아니니까. 막 곧장만 가면 X만 하면 되고, 위로 가면 Y만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흔들리잖아. XY 다 해야지. 그래서 그냥 X and Y 그대로 가시고, 보통은 이거예요. X and Y 보통은 다. 이런 거 좀 오케이 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여기서 이렇게 모션 트랙 말에 이런 식으로 뭐 키가 막 쪼르륵 생겨. 그쵸?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건 생긴 건 아까 이 옵션이고. 그쵸? 이 옵션이 어디에 생기느냐. 자, 이제 보시면 말은 다 닫으세요. 아까 타겟을 줬잖아. 그래서 넘버라고 돼 있는 아까 얘. 그쵸? 얘를 찍고. 레이어죠. 자, 이 넘버 레이어 찍고 얘가 어디에 키가 만들어지냐면 P 값에, 포지션 값에 맞춰. 왜냐면 얘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P를 누르세요. P.
자, 그래서 얘를 영문으로 놓고 P를 딱 누르시면 포지션 키가 보이죠? 자, 확대를 제가 해볼게. 지금 이렇게 키가 와장창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어졌잖아, 키가 이거. 그죠? 이르르르르르르르. 이게 다 키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어? 키는 만들어졌는데 위치가 여기에야 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키는 이미 다 된 거야. 트래킹을 맞춰서 맞췄는데 이제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동만 시켜주시면 돼. 말 있는 쪽에다가. 그건까지는 얘가 안 해줬어. 그러니까 키는 다 부착이 된 거야. 얘를 이동해서 여기까지만 딱 맞춰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일단 얘를 움직이실 때 이제 조심할거든? 전체를 여기 키가 지금 무지하게 많잖아. 이거 다 잡아야 돼요. 그죠?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겠다. 여기 있는 키를 이렇게 해서 다 잡아주시면 됐다. 자, 그러니까 요거 호스는 귀찮으니까 이거 막 락 잠가버리고. 아,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안 하는 그냥 락을 잠그세요.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그래놓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자, 얘는 밑에는 락을 잠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다 잡히죠. 키가 굉장히 많아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다 선택한 다음에, 그죠? 전부 다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이거. 자, 얘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움직여 이렇게. 그쵸? 야, 잠깐만 뭐 하나 삐져나간 것 같다. 잠깐만 안 잡힌 것 같다. 자, 그래서 컨트롤 A 누르면 되지 뭐. 안 되면, 아니 컨트롤 A 누르면 안 됐다. 이거 여기가 다 잡히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앞까지 다 잡으셔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를 가서 얘를 움직여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 잠시만 아까 맨 앞에 확대를 좀 하죠. 플러스를 해서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자, 가서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얘 앞에부터 다 해야죠. 예, 자, 해서 얘를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잡아야 돼. 예, 그쵸. 뭐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얘를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여기죠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뭐 보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이거 다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거 컨트롤 마이너스 그죠 포지션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가보지 뭐. 자, 그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어? 아까만 얘만 지금 움직였네? 잠깐만 잠시만 왜요? 그 하나만 움직인 거든 키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우스를 잡지 마시고 얘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그 키보드 키보드로 움직이세요. 키보드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빨리 움직여 얘가 이렇게. 그죠? 이게 훨씬 편하지. 그죠? 마우스로 잡다가 이렇게 키가 하나만 자꾸 움직여버리니까 됐지 뭐. 이렇게 중심축까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중심축이 움직이면서 하나만 찍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에러 나니까 됐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이미 지금 얘는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말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요것만 이동하면 되는 건데 그죠?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움직임을 주실 때 하여튼 마우스 포인트로 이걸 이렇게 찍 하다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찍 움직여주는 수가 있으니까 전체 잡고 Shift키 누르든가 방향키로 해서 움직여주시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게 전체 영상에 다 보이면 안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전체 영상에서 다 볼 게 아니라 지금 원하는 위치에서만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을 없애버려야 돼. 여기서만 딱 보이면 되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부분부터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잘라서 없애버려야 돼. 자, 잘라서 없애는 거. 얘는 여기서부터 딱 나타나야 돼. 그쵸? 그 뒤는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 이제? 자, 이 레이어 찍은 상태에서 여기가 처음이 돼야 되니까 Alt 누르고 뭐 누르시면 돼? 중괄호 키? 여는 거. 그죠? 그럼 여기가 시작점 되고. 그 다음 얘는 정확하게 키 있고, 키 끝나는 이 지점부터는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뒤부터 필요 없다. 그러면, 키를 좀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널라이즈를 여기까지 하고 끝내버렸어 아까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이 끝나고 있는 이 지점까지만 얘를 딱 보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트래킹을 제가 조금 더 안 해서 그래. 어쨌든 요 앞쪽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다 됐으면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치 만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딱 없애면 되지. 그게 26초? 얼마야? 한 28 정도부터, 그쵸? 얘는 이제 R2 누르고 여기 뒤부터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트래킹을 하다가 좀 중간에 멈춰가지고 요만큼을 지금 못했어, 제가. 다 여러분들 하셨으면 아마 여기까지 키가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 뒤는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서 계속 따라다니겠지, 여기까지. 저는 중간에 멈춰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지금 렌더링 안 걸렸어요. 그럼 이제 뭐 어차피 끝까지 따라다니겠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얘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우선은 원래 지금 이렇게 바로 움직이면 바로 되는 건데, 키가 만들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삑 기준점이 이동돼가지고 삑사리가 좀 났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중간만 제가 만들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킹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말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호수에서 트래킹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타겟을 이 키를 여기다가 복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이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호스에서 만들었던 트래킹의 이 키를 이 넘버 있는 에디트 타겟을 지정하는 순간 거기로 얘가 복사가 되는 거지, 자동으로. 그 기능이에요. 이게 뭐 무슨 실제로 여기가 뭐 얘를 진짜 뭐 최적화해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분석을 해서 이제 따라 주니까 얘가 이제 붙여지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위치 값이 조금 달라져, 아까처럼 얘가. 그 위치값만 얘를 이동만 시켜주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끝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 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아까 한 번 더 가져오실게요. 임포트. 예. 자, 이것도 비슷한 방법이니까. 그럼 확실하게 기억이 나시겠지. 자, 카, 파킹을 가져올게요. 카 파킹. 자, 그리고 카 파킹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왜냐면 얘도 컴포지션 크기를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떨굽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보시면 카파킹이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카 있죠? 얘만 해볼게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옆에 노란색이 또 있어, 얘가. 그러니까 얘 안 보이기 직전 여기까지만 끊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면 얘까지 해버리면 잘못하면 얘가 지정되다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웃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서 카가 이 정도, 요 카, 요 차, 딱 정벌레 차 있는 데까지만 얘가 화면 트래킹 움직이는 것만 딱 해볼게요, 여기까지. 요 노란색 있기 전까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대신, 이거 뭐 할 거냐면, 우리 모자이크 처리할 때 쓰는 걸로 이용해볼게. 우리 방송 안에서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많이 움직여. 왜? 그때 얼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얼굴이 약간 움직일 수도 있잖아. 당신 가만히 있으세요 하고 맨날 촬영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좀 움직이면 따라서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 이제 그거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선 여기다 모자이크 될 뭘 만들어야 되냐면 박스 하나 만드셔야 돼. 네, 그쵸? 모자이크 처리 박스 하나만 만들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대를 좀 해가지고, 자, 여기다 쉐입 눌러놓지 마시고, 안 그러면 마스크가 만들어지니까. 자, 박스. 그죠? 렉탱글 툴. 자, 해가지고 요 클릭하시고 요거 요 범위 요 범위만큼 박스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 검정색이니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자, 요거 색깔은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일단 뭐 밝은 파란색이나 뭐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을 좀 해주시고, 파란색이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박스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자, 요 쉐이프 레이가 나중에 따라다니게 트래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건 없고 그냥 모자이크처럼 얘가 따라따라따라 움직이게 좀 만들려면, 자, 이거는 그냥 모자이크만 되는 움직이지 않는 기능도 있지만 얘가 좀 움직여서 자동으로 이때 쓰는 모자이크 처리 때 쓰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때려주면 그냥 끝나. 자, 그래서 여기 이펙트 쪽에서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바로 줄게요. 그 뭐냐면 모자이크라고 일단 치시면 돼. 그래서 이제 M O 영어로 해야죠. 자, 두 개 나와. MOS까지만 치면 모자이크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스타일라이즈는 딱 정지되어 있는 모자이크가 딱 정지돼서 한 번만 딱 주는 거고, 요 프린셋으로 되어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거야, 이미. 네,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어도 막 껍벅껍벅거려, 모자이크인데. 요거 하시는 게 더 재밌으니까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요걸로 지금 현재 쉐이프 레이어의 박스 한 거에다가 이 모자이크 필터를 두 번 따닥 줍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따닥. 그럼 여기서 바로 모자이크 필터가 바로 들어가요. 근데 이 모자이크 애니메이션 필터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건 뭐 복잡한 게 건드릴 거 없어.
이 모자이크에 대한 수치만 바꿔주시면 돼. 자, 그래서 그 수치를 살짝 좀 바꿀게요. 자, 이거 약간 움직여졌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요? 아까 요거 있죠? shape. 잠깐만. 단축키를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일단 찍고, 바로 모자이크 두 번 따닥 주고요. 그쵸? 예, 이렇게 나오죠? 이때, 뭐만 건드리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그냥 그대로, 여기 그, 이 허리젠탈과 버티칼 블럭에 해당되는 거를, 자, 얼마 주시냐면, 100만 줘보세요, 100. 100 수치만 줘봅니다. 100에 100. 자, 여기도 100. 여기도 버티칼 블럭도 100. 그럼 얘가 모자이크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건 뭐 건들 거 없어요. 그냥 이미지 메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100, 100 쳐주시면 모자이크에 되어 있는 허리젠탈 블럭과 버티칼 블럭만 100, 100 주시면 이렇게 모자이크 탱크처럼 얘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게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잠깐만. 카가 여기 왜 있냐? 이게 진짜. 카는 너 왜 있니?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이잖아, 지금. 그쵸? 예. 그래서. 카가 아까 애니메이션 된 게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은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있잖아 그죠 이렇게 왜냐면 안 따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트래킹을 줘서 얘하고 같이 따라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됐어요 그럼 요게 아까 제가 했던 그 이 애니메이션 되는 그런 그 이 모자이크 처리해서 되는 애니메이션은 요걸로 이제 바로 끝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해볼게요. 이 지점이, 위치를 어느 정도 지점에서 끝내면 되냐면, 자, 시작점을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어차피 얘가 처음부터 다 보일 필요는 없는데, 자, 얘가 위치하는 지점이, 7초, 한번 움직여볼게요. 7초, 7점, 한 25. 까지 한번 가볼게요. 7.25 프레임. 그럼 바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아, 조금만 더 갈까? 얘를. 그러면, 이때 컨트롤 키하고 왼쪽 빵키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가. 얘가 이렇게. 그죠? 한 프레임씩. 그래서 여기에 딱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7초, 그러니까, 아까 25 프레임. 그죠? 여기 있던 거 위치에 요 정도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면 자 7.25%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7.25에서 얘는 어차피 따라하게 만들 거니까 자 이때 잠깐 눈 감기세요 헷갈니까 이 쉐이프레는 이제 됐어 이제 이따가 저 쓰려고 한 거고 중요한 건 얘를 저 초점을 맞추는 걸 또 해야죠 아까처럼 카 파킹하고 되어 있는 MP4 얘 찍어주시고 그때 똑같아요. 트랙 모션을 또 찍어주셔야죠. 그래야 얘가 만들어지니까. 자, 트랙 모션 찍으면 아까처럼 또 얘가 요 트랙 포인트 또 나와. 그쵸? 자, 이때 요거 약간 해서 요거를 요거죠. 가운데 있는 요 박스 가운데 있는 걸 요렇게 잡아서 움직여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요걸 노란색 있는 위치죠. 이 핵심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따라가려는 거니까. 그래서 노란색 돼 있는 요 부분, 여기죠. 여기 중간 정도에다 내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그 박스 부분의 중간 정도에다가 포인트 지점을 십자를 만들었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아까하고 좀 다르게 얘가 좀 넓어 포인트가 적용 범위가 얘는 지금 보시면 얘 포인트가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요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늘려 주셔야 돼. 요 박스 범위를 이때 늘려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요 박스 범위가 들어오게. 그쵸? 요렇게. 조금만 좀 내리고. 얘를 좀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를 하지만 노란색을. 반경 범위는 충분하게 얘를 확보시켜주셔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얘가 이상하게 쫓아가. 이렇게. 요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한 요 정도. 요렇게 좀 넓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거지.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거의 박스 범위가 요 정도 안에 지금 다 들어오는 정도가 되셨죠? 자, 요렇게, 요 정도? 오케이.
자,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박스 범위 이렇게 초점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Analyze를 해서, 그쵸? 한 번씩 한번 눌러보시고, 키가 만들어지는지. 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팡으로 움직이셔야 돼. 거의 얘가, 각도가. 됐어. 그러면 잘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 플레이 누르면서 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눌러서 충분히 움직이는 걸 보시고 멈추셔야 돼. 예. 그래서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느 정도 됐으면 플레이를 눌러서, 자,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까지 해서, 좀 더 해야 되나? 좀 더 해서,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 노란색 옆에 있는 차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쪽으로 이동해버리니까. 어차피 여기 가지도 않을게. 됐어요. 이제 이전에 얘는 멈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키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 전까지 해서 얘가 지금 보이죠? 얘가 이게 카메라 이렇게 이동되니까 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 키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아까 키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줘야죠. 에디트 타겟. 똑같습니다. 아까랑 하는 건 에디트 타겟 눌러서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죠. 얘는 이름이 이름 안 바꿨으니까 자, 쉐이프 레이어 찍고 오케이.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플라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똑같죠 X, N, Y 그죠? 얘도 약간씩 움직이니까 예. 지금 뭐 완전하게 수평은 아니죠 약간 움직이니까 X, N, Y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저 화면이 넘어오면서 얘가 이제 카파킹에 이제 키가 만들어진 거 보시면 우리는 카파킹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키가 쉐이프 레이어에 지금 복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빨리 쉐이프 레이어 가지고 뭐 볼 것도 없죠 P키 가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확대를 플러스 해보면 이렇게 키가 와장창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실수하지 말고 그냥 이거 락 잠궈버리고 밑에 있는 카파킹은 락 잠궈버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다 잡고 마우스로 하지마 마우스 하니까 아주 불편해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딨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박스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 아, 눈 내가 감겼구나. 왜 얘까지 눈 감겼어? 얘 지금 여기 있잖아, 그죠? 그니까 얘를 옮겨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처음 지점에, 그쵸?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더 가야겠다, 그죠? 이렇게. 처음에 위치 지점, 에이, 질담동이 나온 거지. 자, 해서 풀렸어.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예, 방향키로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됐나? 거의 움직였죠,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시면 되지. 이렇게. 아,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얘가 더 움직여야 되겠네. 자, 해서,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시야. 이렇게. 거의 찼나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됐죠. 이렇게. 요 앞에서는 안 보이게 만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차피 안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죠? 예, 그 상관없어. 위치 지점만 딱 맞추면 돼. 그죠? 이렇게 딱 됐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지워버릴게요. 제가. 지금은 여기 딱 돼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딱 붙잖아요. 요 부분. 자, 그 앞에 거 다 필요 없으니까 Alt 누르고 뭐 하시면 돼. 앞에는 잘라버려야죠. Alt 누르고 중괄호 키 여는 거. 처음부터 다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거 그래서 Alt 누르고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앞에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찡찡찡찡 해가지고 찡찡찡찡 가다가 여기 뒤에는 얘 있으면 안 돼 보이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쪽 이동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안 만들었잖아 이쪽 그러니까 끝내야지 뭐 Alt 누르고 중괄호 키 닫는 거 끊어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앞뒤로 잘라버려야 돼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됐죠? 자 그럼 저 나서 이제 보실게요 그러면 자 화면 해서 여기서부터 되는 것부터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좀 나타나잖아요. 그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깬다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얘 때문에 지금 움직여서 내가 사라져 버렸죠. 더 안 했는데 제가. 뭐 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지금 따라가니까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얘가 지금. 그쵸? 카메라 이동하는데. 얘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얘기를. 이렇게. 키가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자이크 처리라든가 아니면 각종 하여튼 뭐 같이 따라야 되는 그런 거는 예, 모션 트래킹을 가해서 먼저 움직이시면 되겠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때 먼저 전체적으로 포인트 되는 지점 찍으시고 반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경이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건 넓게 좀 얘를 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거 모자이크 처리한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모자이크를 지금 제가 뭐 보이려고 만든 거니까
뭐 이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서도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얘가 따라다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반드시 어디 가시면 있다고 얘가 포지션 키, 포지션 키에 가면 원래 만들었던 모션 키에 있던 키가 복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치만 처음 위치를 키 다 잡아가지고 이동만 시켜주시면 돼요. 얘가 예 그러면 끝나게 됐다. 네. 자 이것도 세이브하고 자 얘는 모션 트래킹 연습이었죠. 그래서 얘가 모션 트래킹 연습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